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적 문제를 다뤄본 집중 토론 시간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죠. 자, 중국집 군만두 서비스 얼마부터 시작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즘 집중 토론으로 인해서 큰 인기와 화제를 몰고 다니는 두 분 모셨습니다. 자, 먼저 박영진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입니다. 네, 바로 저입니다. 예, 예. 저... 아, 왜 일어나셨어요? 아? 어? 예. 아, 허리가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앉으세요. 자,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부터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먼저 주제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황현희 씨, 황현희! 잠깐만, 나 지금 나한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 네. 해야지, 나 지금 막 화가 날 것 같은 거. 알겠습니다. 삐질 것 같으니까 지금 해야 돼. 알겠습니다. 질문. 옛날부터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예. 박성원 교수님, 그 고향이 어디십니까? 부산. 출발. 출발. 가자. 자, 말씀해 주시죠. 야, 이제는 짜장면 두 그릇도 군만두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두 그릇까지 아유 참 아유 할 말 없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시죠. 야, 이거 빨리 정부 차원에서 빨리 나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정부까지 갈 필요 있을까요? 정부 지원을 잠깐만 에, 법적으로 제정이 돼야지 애매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야 오야 야 고와 야 쉬어리 와 쉬어리 와 나를 봐봐 날 좀 봐 에이 할머니 에이 아세요 날 줘 유세 모셔 날 줘 날 줘 오케이 헤이 예배 와우 체키라우 야 체키라우 모빌 확 체키라우 체키라우 이렇게 제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오케이, 네, 오케이. 자, 네. 짜장면 두 그릇 시키고 군만두 뭐 남는 게 있을까? 사 파는 사람들도 두 그릇까지 와. 네. 짜장면 두 그릇까지 안 돼. 두 그릇까지 안 된다 말씀. 짜장면 두 그릇까지 안 돼. 그럼 짜장짬뽕은요? 그때 안 돼. 그것도 안 돼요? 그럼 뭐 짬짜면은요? 그때 안 되지. 짬짜면은요? 그때 안 돼. 왜 안 돼? 면적이 다 안 돼. 면적 안 돼. 그럼 조미사 울면은요? 그때 안 돼. 울면도 안 됩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 웃기면요? 안 돼. 웃기면 안 된다고요? 안 돼, 웃기면 안 된다고요?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신인 개그맨이 은퇴를 선언하셨습니다. 아니야. 웃기면 안 된다고. 아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증인이십니다. 아니야, 오케이. 자, 여기서 방청객에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견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죠. 네, 좀 말씀하세요. 네. 아, 그렇군요. 아, 진짜요? 설마요?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자,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보세요. 잘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됐어요?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두 분이 대화 한번 나누시죠. 대화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계십니다. 예, 여기 알아, 여기 알아. 여기입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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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십니다. 예. 말씀, 아니, 여기, 여기 보고 있었어. 아, 이쪽에 계십니다. 아니, 근데 뭐, 그러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자, 봐, 나 봐. 대화 나눠보세요. 예. 뭐라고? 네. 그래요, 아, 지금 욕을 하셨는데 웃으세요? 욕을 하셨는데 욕을 하셨는데 지금 웃었어. 욕을 하셨는데 내가 왜 웃을까? 예, 어? 예. 너무 어이가 없었어. 말씀하세요. 내가 화낼 거. 야, 이 사람아. 나가셨는데 누가 말씀하세요? 나가셨는데 이미 나가셨는데요. 아, 들어오시네요. 저오시네 예, 말씀해보세요. 오늘은 들으라고 하는 거 같아요. 오늘은 들으라고. 자, 이 아가씨가. 할머니입니다. 할머니야. 할머니입니다. 할머니입니다. 동안이신데요. 동안이신데요. 갑자기 뺏었습니다, 지금. 동안이십니다. 갑자기 이쪽 오시는데요. 오십니까? 이쪽 오시네요. 할머니 왜 이러냐? 예, 오십니다. 할머니가 나 누웠어. 아, 하루에 팔 것까지. 아이고, 아이고. 네, 진심으로 은퇴를 고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청자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 돼 있죠?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네, LA 사는 갈비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 B씨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박성강 씨 정말 좋아해요. 네네. 너무 귀엽고 말도 잘하고 정말 잘생긴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분이 박성광 씨입니다. 자,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 군만두 서비스를 대신할 수 있는 음식을 개발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분 모셔보고 어떤 대체 음식이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계시죠? 워시시드 하바마라라이.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요리 비법 알려주겠다 해. 네. 달콤한 배, 쫄깃쫄깃한 떡살이 고소한 김가루를 넣으면 최고의 요리 완성된다 해. 그 요리 이름이 뭐죠? 김떡뱀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자유 토론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자, 두 분 자유 토론하시죠. 자유 토론입니다. 자, 저보시오. 아무리 단골이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봐요, 이봐요. 지금 자꾸 단골, 단골 하시는데 그럼 혹시 스미골 아십니까? 알지. 그걸 아는 사람이구나. 뭐야? 지금 스미골이야, 나?
반지 찾으러 나오지. 반지 찾으러. 원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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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놈이 만약 골룸이지 않아. 그걸 아는 사람이 거라. 아이고, 아이고, 좋다, 좋아. 사람아, 그렇게 하면 좋냐? 반지, 오케이, 나. 나한테 이렇게 나오게 하세요. 싸우시면 안 됩니다. 뭐, 안 되죠? 앉아 계세요. 예, 오케이, 오케이. 아, 두 분 친하신 분들이 왜 그러십니까? 친해? 예. 내가 얘랑 친해? 네. 아, 그냥 아는 사람이야. 그냥 아는 사람이 그래. 야, 그런 방법이 있어. 어, 좋아. 야, 니들도 좀 피해갈지 못할 거야. 자, 봐. 자. 둘이 그냥 아는 사람이지? 저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야? 내가 아버지라고? 네. 그럼 엄마는 어딨어? 김덕배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